세계인의 게임 축제 WCG 2007 한국 국가대표 선발전 스타크래프트 20강 게임특허 1대1 타이 가운데 세 번째 경기 파이썬입니다.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아무튼 김수정 유찰만 나오면 그때는 정말 극강입니다.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갈색 저금 박명수 선수입니다. 양 선수들 뭐 지상 공중륜이 붙으면 뭐 금방입니다. 자, 박명수에 이어서 이제 김준영이에요.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서로 간의 앞마당을 먹는, 일단 12드론의 앞마당을 먹는 빌도더 되겠네요. 서로 오버로드 교체하면은, 예, 좀 더 배짱을 부려갖고 13에 먹어도 됩니다. 이 정도면. 일단 위치상 앞마당 멀티는 거의 뭐 확실할 것 같고요. 예, 지상군은 멀고 공중권이 가깝기 때문에 일단 김준영 선수가 또 이 맵에서 또 이 위치라면 당연히 뭐 장기전을 또 생각할 것 같아요. 뮤타리스크를 네. 일단 띄우자 이런 식의 경기를 이번 경기 역시 예, 할 것 같습니다. 네, 딱 보고 오호 좋네 그런 느낌 가질만 하겠어요 김준영. 네, 뭐 상대하는 박명수도 뭐 나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박명수도 앞서는 진짜 몇 번에 한 번 뭐 천병기마다 한 번에 나올 그 말까 그 역전패이기 때문에 강명수도 이번에 갚아줄 수 있어요. 뮤탈대 뮤탈 속으로서 그 100경기로 하죠. 좀 맞다 싶었긴 했는데 싶었겠네. 일단 또 오버로드 서로 보고 있으니까 누가 더 욕심을 그렇죠. 많이 내나 조금 더 욕심내는 게 좋아요. 이럴 때 조금만 그렇죠. 더 그렇죠. 네. 과거에는 12드론 원래 안마나 멀티를 해야 되는데 14까지 드론만 찍으면서 서로 눈치 보는 거죠. 서로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그런 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12에 멀티하고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과거보다는 컨트롤, 테크트리가 빠른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됐죠. 맞습니다. 두 선수 모두 뭐 정직하게 12드론의 안마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박명수 선수는 저블링 위주로 또 한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준영 선수는 이번 경기 역시 13까지 드론 계속 찍었죠. 양 선수다. 자, 이것이 김준영의 붉은색. 김준영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스포닝풀을 박명수 선수보다 늦게 지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네, 12 앞한 다음에는 200을 모아가지고 바로 짓는 게 보통인데 둘 다 한동안 서로 보고 있으니까 예. 비슷한 시점에 네. 모두 이제 다음 테크 준비하고 있어요. 네, 굳이 저글링의 의도를 초반부터 보여줘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이번 경기는 김준영 선수가 더 라바 아낌없이 드론만 생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치열한 미타리스크 싸움. 다른 종족전에 비해서 장기전이라고 해봤자 별로 길지 않거든요. 네, 고작해 한 15분, 20분 내외로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는 뮤타리스크의 컨트롤 싸움을 아주 치열하게 9시와 6시 사이에서 아마 치열하게 싸울 것 같아요. 네. 우리 박명수 선수도 뭐 상대의 허를 찔러갖고 저글링에 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본진과 앞마당과 모두 오버로드를 상대가 동동 띄워놓고 있는데 그런 플레이 펼치기는 조금 좀 그렇죠. 그래서 박명수 선수도 익스트랙터 완성되자마자 어떤 드론수 조절 없이 세기 붙여갖고 계속적으로 계속 채취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뭐 뮤탈전 공중전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틈이 안 보여요 현재. 예, 보통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뮤탈리스크 나오기 이전에 라바를 좀 모아두다가 갑작스럽게 예, 상대 스파이어 거의 다 600대기 딱 이전에 한 번에 저글링 생산해서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게 아니라면 일단 초반에 피해주는 것은 양 선수다 서로 무리가 좀 있어요. 네, 뭐 최소한의 저글링 한번 보내봅니다. 박명수 쪽에서요. 갈색. 역시 또 스타일의 차이가 나오죠. 같은 수의 저글링이지만 김준영 선수가 조금 더 늦게 나온다는 것은 드론을 한두 개라도 조금 더 많이 보유한다는 거예요. 소술때 괜히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뒤에 동료들 와요. 예, 이런 싸움에서 괜히 한 개라도 잃으면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네. 예. 거의 뭐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뭐 네 개 더 추가합니까? 박명수 이번 경기 역시 박명수
이거 뮤타리스크가 생산되기 이전까지는 온리 저글링 느낌이 딱 오는데요. 네, 어쨌거나 저글링 싸움에서 자신이 있는 저글링 대 저글링의 싸움 그 컨트롤에 자신 있는 박명수 선수는 괜히 서로 뮤탈리스크 많이 확보한 가운데 싸움보다는 일단 서로 간에 저글링 많이 내가 이렇게 많이 뽑으니까 너도 많이 뽑아 라고 강요를 하면서 저글링끼리 싸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받고 출발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스타일 차이가 여기서도 확 벌어지죠. 김준영 선수는 막으면서 투가스를 채취하면서 뮤탈리스크를 가난하게 반대로 박명수 선수는 저글링과 스콜즈로 아예 승부를 보겠다. 어차피 가깝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모으는 거 내가 그걸 눈뜨고 볼 리가 없죠. 그냥 나 두겠냐 끝내겠다는 겁니다. 박명수 바람까지 한번 칩니까? 상대편은 넓게 전개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괜히 홀드해두고 있다가 손해볼 수 있어요. 진영이 지금 일단 김준영 선수 잘 싸웠어요. 김준영 일단 지금 당장에 저글링은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또 박명수가 이건 박명수 추가타 추가 저글링들이 일을 해준 거고요. 네, 박명수 추가타는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처음 싸움 시작했을 때 박명수 선수 저글링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김준영 선수가 싸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형을 잘 잡고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났던 거고요. 근데 앞마당 또 이렇게 그냥 빨리 회복해야죠. 단체를 덮어지기 전에 내려옵니다. 앞마당을 밀어내면서 뮤타리스크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이 저글링이 갇히겠는데요. 뒤이어서 저글링들 또 오고 있는데 치고 옵니다. 이렇게 엇박제로 오다가 따로따로 저글링만 잡히는 지금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어요. 아무튼 안쪽 시선 분산이 중요해요. 시선 분산은 이제 앞마당이 노출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구름을 내려보내네요. 김정원 선수는 또 뮤타리스크가 나오고 말았고. 그러면 이제 스커지가 또 맞상대로 와야 되고요. 지금 저 뮤탈리스크 못 지켜요. 이거 이거는 몇 개나 달아남을 수 있을지. 드론도 몇 개 잡힌 지체가 보이죠. 상대방의 저글링을 그냥 정신없이 공격을 하다 보니까 뮤탈리스크 똘똘 모으는 컨트롤을 못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퍼져 있는 뮤탈리스크들 스커지 잡는 컨트롤 절대 못합니다. 드론이 지금 많이 상했어요. 본진 쪽에 거기 죽었다가 또 가요. 후에 처리해서 뮤타리스크를 모을 수 있을 만큼의 드론이 없어요.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해처리도 체계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이거 아주 크겠는데요. 그러는 건데 뮤탈이 이제 본격적으로 동경의 동원대 박명수 뮤탈이요. 이거 차이 벌어지겠는데요. 역시 두 형제가 스타일이 완전 같습니다만 박찬수 박명수 선수들의 본격적인 성향이 뮤탈하고 스컷 깜빡이 아주 결정적인 차이랍니다. 시간 끌 수 없죠. 그렇죠. 역시 박명수 그냥 뮤탈 싸움을 안 가요. 한번 변수를 던지고 그리고 가요. 그렇죠. 그리고 하여튼 공격으로 어떤 이 운영 싸움을 잘하고 장기전 후반전 운영 잘하는 선수 상태로는 일단 공격으로 싸움을 통해서 야금야금 계속 이득 얻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득 챙겨서 약간 유리한 곳을 선점한다면 약간 돌리고 바꿔치기. 역시 박명수 선수 다운 멋진 공격적인 한판의 승부였습니다. 그래도 공격적인 운영 2경기 3경기 돋보였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경기를 하네요. 어떤 부유한 빌드를 선택을 하더라도 상대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상대를 수세적으로 몰아넣으면서 박명수 선수가 단순히 이런 것도 장기전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판 자체를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서 경기를 잘 풀어나가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박명수 2대1로 김준영을 제압하면서 16강 의진출 맞아요.